자, 2021년 1월 B형 ITQ XL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80점이고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80점 다 맞으셔야 돼요. 자, 이 작업은요, 항상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예, 고정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복사해서요, 이 작업에 B2셀을 해요. 자, 1작업에 B4부터 H12 예, 항상 고정입니다. 처음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요. 복사 컨트롤 C 혹은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이 작업 아까 만들어 놨죠? 이 작업에 어디 B2부터 B2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붙여넣으래요. 모두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붙여넣으라고 얘기 없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샵샵샵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샵샵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넓혀주시면 돼요. 아까 넓히는 거 이 옆에서 들어가는 거 배웠죠? 이거 전체 한 번에 하는 거 전체 잡고요. BC 사이든 CD 사이든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 한번 따닥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쉽게 하세요. 넓이는요 따로 예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고급 필터 갑니다. 오픈 일자가 이거나 이거 이상인 조건 나오네요. 요 조건이 맞는 고급 필터는요 조건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필터가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해서 조건은요 B14부터 입력할 거예요. B14 여기네요.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건데 조건이 뭐였어? 오픈 일자가 요거 이전 오픈 일자 여기 조건이 오픈 일 아이고 오픈 일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형식 어떻게 해요? 색깔도 막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고급 필터는요 이거 형식 안 봐요. 이 글자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냥 복사해 쓰세요. 오픈 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이전이라는 거는 앞이에요 뒤에요? 숫자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전은요 오늘 이전 하면 어제 그제 그렇잖아. 이제 날짜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전이란 건 작단 얘기입니다. 근데 해당일 포함이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 일자는 작거나 같아요. 2015년 12월 31일. 이거 큰 더블 써야 돼, 안 써야 돼? 날짜예요. 날짜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텍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선생님, 삐져나왔어요. 똑같이 이거 넓혀주면 되지 뭐. 됐죠? 자, 조건 됐어요. 이거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등록 고객 수가 1500 이상. 등록 고객 수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옆에 하나 더 해줍니다. 등록 고객 수가 몇? 1500 이상 똑같이 하면 되겠네. 크거나 같다 1500 쉼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1500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좁으니까 넓혀주자. 자,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 고급 필터는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나예요. 뭐뭐 이거나 A이거나 B라고 하면은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거나가 아니라 A이면서 B라면은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나라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엑셀은요 가로로 확인합니다. 이게 같은 줄에 있으면은요 얘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걸 인식을 해.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쓴 게 아니라 여기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따로 써줘야지 얘가 얘도 만족해도 되고요 얘도 만족해도 돼요 라고 인식을 해요. 다시 한번 이거나 라면 정리하면요 이거나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영어로 or라고 합니다. or. 그래서 얘를 둘이 따로 써주는 거고요. 다른 줄에 써주는 거고 이게 E이면서 A이면서 B라면은 두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AND입니다. AND 함수에도 나와요. AND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조건 됐죠? 자, 자료에 체인점명 매장규모 등록고객수 전년매출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요 네 개만 필요해요. 복사 위치는요 B18이래요. 체인점명 B18 여기다가
체인점명 요거 복사해서 쓰면 돼요. 또 뭐 있어? 매장 규모 등록 고객 수, 매장 규모 등록 고객 수 이거 세 개, 요거 세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록 고객 뭐야? 이거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넓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됐어요. 나타나도록 하세요. 조건도 됐고, 이거 나올 데이터도 다 마련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고급 필터 할 겁니다. 고급 필터 어디냐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의 정렬리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내가 잡은 요 범위가 잡힙니다. 됐죠? 자, 조건 범위는요, 조건 범위는 요거 있잖아. 조건 요만큼,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복사 위치는요, 못 칠해. 왜냐면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그리고 복사 위치 요거 4개만 잡아주면 돼요. 요 아래 뭐 잡을 필요 없이 딱 요거 4개만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요 아래 필요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확인 클릭 하면은 요렇게 밑에 자동으로 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5개 나왔나요? 나왔어야 맞는 겁니다. 자, 지금 5개 다 나왔고, 그러면 1번 고급 필터는 끝난 겁니다. 자, 2번 표서식이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지금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범위 잡혀 있을 텐데, 요 상태 요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은요, 데이터 있고요, 그 옆에 홈 탭에 여기 채우기 있어요. 채우기, 여기에 채우기 없음 여기 있죠. 클릭. 그럼 하얘집니다. 요걸 가지고요, 표 스타일 보통 2의 서식 적용하세요. 표 스타일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스타일에 표 서식 있습니다. 표 서식 클릭. 보통 이래요. 밝게, 보통, 어둡게 있네. 보통에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이거겠네.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표 스타일 보통 2. 클릭. 네, 이만큼 할 거예요. 확인. 하면 색깔 나와요.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머리그랭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요 표 그대로 올라와 보면 여기 머리그랭 줄무늬행 나와 있습니다. 체크 다 돼 있나요?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 표 서식도 끝. 해서 필터 및 서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80점 다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고급 필터를 하시다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막 안 나온다 그러면 필터 했는데 실패했다, 쿨하게 이 시트 지우세요. 지우고 다시 하시는 더 빨라요.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80점 만점입니다.